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정창호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그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. 제 발제의 주제는 이제 덴마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문화예술 지원 기구나 체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관을 소개를 하려고 했고요. 그와 더불어서 저희 기관이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 방향이나 지원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,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지혜를 같이 한번 담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. 2일차 그 한국 덴마크 간의 국제 심포지엄의 특징은 이제 올해 그 상호 방문의 해로 되게 그 많은 문화 교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, 기본적으로 그 덴마크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오늘 진행의 핵심은 양국의 기관의 어떤 소개나 그 다음에 그 지원 체계,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몇 개국의 한정에서 주로 해외 사례를 많이 학습해 왔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